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영웅전설 가가부 트릴로지가 10월 31일 바다이암과 메인퀘스트 4장 업데이트와 함께 장비보조 옵션 변환 기능 아리아, 리타의 밸런스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론칭 이후 첫 스토리 업데이트인 것 같네요. 볼트, 우나, 맥베인, 어르신의 모험을 다룬 바다이암과 메인퀘스트 4장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신규 마을, 그림교, 오아시스, 셀바트, 에네드가 추가됩니다. 전 원작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더 설레네요. 바다의 암과 알선소 퀘스트 33종도 함께 추가됩니다. 아리아의 서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이 변경됩니다. 먼저 서브 스킬 생명의 노래의 최초 발동 시간이 10초에서 5초로 스킬 범위가 9에서 12로 변경됩니다. 생명의 노래는 주변 아군 최대 체력의 2%로 마나를 3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발동하고 범위 역시 늘어납니다. 다만 체감 범위는 실제 사용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패시브 스킬 수저의 자장가의 효과에 아군 사망 조건이 삭제되고 10초마다 적 전체의 공격력을 6초 동안 20에서 32% 감소시키는 효과로 변경됩니다. 아리아의 패시브 스킬 발동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초월 5단계 추가 효과가 발동 시 적 전체의 마나 20 감소에서 10 감소 효과로 조정됩니다. 패시브 스킬이 훨씬 더 유용해졌을 뿐만 아니라 메인 스킬과 서브 스킬이 겹치던 현상이 줄어들어 이를 교차로 사용해가며 더욱 안정적인 메인 힐러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힐과 보호막의 안정성이 비교군인 휠이 아이멜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가 중요하겠네요. 리타의 메인 스킬 소생이 스킬 필요 만화 요구량이 70에서 80으로 늘어나는 대신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3인의 체력을 8초 동안 매초 공격력의 35에서 53%만큼 회복시키도록 변경됩니다.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아군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대신 틱당 회복량은 조정됐습니다. 또한 메인 스킬의 대상이 1인에서 3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초월 2단계, 5단계의 추가 효과가 변경됩니다. 먼저 2단계 추가 효과는 대상자가 받는 피해가 기존 20%에서 15%로 감소하고 5단계 추가 효과는 리타의 공격력의 150%에서 100%만큼 회복으로 감소합니다. 회복량 자체는 좋았지만 원하는 영웅을 타깃할 수 없었던 단점이 보완되어 보다 안정성 있는 힐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킬 구조상 패치 전에는 단일 포킬러가 사용되던 리타가 회복량 자체가 줄어든 멀티 힐러로 사용되면서 혹시 원 사용처의 사용감이 어떨 것이며 또 다른 광역 힐러들과의 변별력이 있을지는 실제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육성 장비 장비의 기본 능력치가 상향되고 25티어 장비의 보조 옵션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기존 보유 장비의 능력치도 보정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육성 장비의 보조 옵션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옵션 변환 시도 후 전후를 비교하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환에는 장인의 숨결과 일정량의 골드가 필요하며 장인의 숨결은 도구점 상인에게서 모험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험에서 획득한 별 합산 개수에 따른 스페셜 업적으로 가가부의 전설 영웅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원 무기 누적 소환 횟수에 따른 스페셜 업적으로 5성 기원 무기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원 무기 소환의 선별 리스트가 2개에서 1개로 수정됩니다. 전투 배속에 1.5배속이 추가되어 1, 1.5, 2배속으로 구분됩니다. 엘필딘, 벨트로나의 매우 어려움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신규 출석 보상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